특히 우리 장은요, 네. 우리 몸속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2의 뇌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? 네. 사실 이 장 안에는 면역세포가 약 80%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이 95%가 장에서 만들어진 사실이 있고요. 또 장은 여러 이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무너지면 면역도 같이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죠? 네, 면역의 저하로 인해서 증상들이 네.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. 네. 특히 나는 늘 건강하지, 아니면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네.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데 저요. 가끔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잘 낫지 않거나 또는 입안이 허는데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보면 화면에 나온 내용처럼 3개 이상이면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좋은 네. 마사지법을 알려주신다고요? 네. 그래서 오늘 이 면역력을 쭉쭉 쑥쑥 올리는 이 손톱 마사지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사실 이 손톱 마사지는요. 내가 어떤 손가락을 마사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효능이 달라요. 첫 번째 이 손톱 마사지는 손톱 양쪽의 뿌리 부분을 꽉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누르거나 옆쪽으로요? 네, 이렇게 누르거나 네. 잡아당기시면 되는데요. 약간 혼자 할 때 약간 아, 좀 아플 네.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아플 정도로? 네, 세게 눌러셔야지 효과가 있고요. 네. 보통 저는 TV 볼 거나 아니면 이렇게 틈틈 시간 날 때마다 네. 아니면 이렇게 밑에 놔두고 항상 이렇게 몸이 좀 찌뿌둥할 때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옆쪽으로 이렇게 네. 지금 TV 보시면서도 다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도 MC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진짜. 네. 눈이 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들거든요. 네, 제가 지금 검지도 눌러보고 새끼손가락도 눌러보고 있는데 네. 각각 어떤 데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손가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네. 이 손톱 마사지는요. 면역에 좋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지는 조금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좋으세요. 저 지금 약지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. 아, 그게 안 돼? 네. 그래서 제가 이거 네. 계속 누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. 네, 네.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네. 먼저 엄지손톱은요. 폐에 해당되는데 호흡기 쪽이나 기침이나 천식 그리고 피부 질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네. 또 검지는 위장에 해당해서 이 소화기나 위궤양 쪽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중지는 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명이나 난청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지막에 이 소지 손가락인 경우는요. 네네. 전반적인 순환기 계통, 즉 심장이나 신장에 해당해서 생리통이나 두통, 요통, 그리고 갱년기 장애에 다양하게 효과를 줍니다. 네.